저희가 다 같이 신나게 즐기자는 의미에서 또 준비한 노래가 바로 메들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도 있으실 거고 모르신 노래도 있으시겠지만 다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함성 질러주시면서 춤도 추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첫 번째 오라버니부터 가겠습니다. 예.
마음을 아직까 봐는 위한 거죠. 그대는 그냥 내게 그래요. 관심 없는 듯한 말씀들이 하지마 그러시죠. 난 고백을 느끼죠. 남아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제 감사드리는 의미로 앵콜을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천에 시원하게 배 한번 띄우고 저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제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미자가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가고 제천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TV가 났나요? 실물이 났나요? 실물이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지석천 3종 덕분에 이렇게 제천에 오게 돼서 건강한 우리 음식들도 많이 먹고 가고 제가 힘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제가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 한번 띄워볼까요? 되나요 지금? 제가 배 띄우라는 사실 콘서트 이후로 지금 두 번째로 라이브로 지금 맞춰보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라이브 연주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벌레가 많이 없네요. 제 저기 다른 지역 갔을 때는 이 시간대에 야외 무대면 아주 벌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청정지역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떻게 그러면 어머 고마워요. 학교 가서 널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채축제 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힘 받아서 저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덕산 양채축제죠? 야채 많이 먹고 힘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푸른 여왕 홍지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야, 우리 마음은 뭐